제2의 심장이죠. 네, 종아리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큰 근육들이 모여있는 대퇴까지 오늘 한번 이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어떤 도구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텀블러도 상관없고요. 폼롤러가 있으시다면 폼롤러도 상관이 없고요. 아, 그마저도 없다. 그러면 홍두깨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운동의 포인트를 어떻게 따라하느냐. 두 번째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압박해서 효과를 보느냐.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신체 모든 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발목서부터 허벅지까지 오늘 한번 또 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아킬레스건을 위아래로 이완해주는 방법인데요. 보통 몸을 위아래로 흔들라고 하시겠지만 어깨에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발가락을 최대한 코인을 하시면서 발가락 근육을 최대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몸쪽으로 당기시면서 발가락까지 당기신다는 느낌으로 최대 수축, 최대 신장을 해주시는 게 이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때 발목을 당겼을 때 무릎이 살짝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발목을 최대한 당기다 보면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너무 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10회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운동 포인트 뭐였죠? 최대한 수축을 하고 최대한 또 당겨준다. 이거 잊지 마시고 1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그렇죠. 당겨주시고 둘, 쭉, 그렇죠. 셋, 오케이. 보이시죠? 움직이는 게. 네. 혈액을 보내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최대한 수축하셔야 돼요. 다섯. 자, 눌러주시고 시작.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앉으셔서 다리 한번 털털 털어볼까요? 털털털털털 어떠세요? 종아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 같은 가벼움을 느끼셨다면 너무 잘하신 겁니다. 운동이 굉장히 이완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같이 행복하게 운동하고 싶어서 조금 농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태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큰 근육 중에 하나인 대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운동은 이제 오금근이라고 하는 팝티네우스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대퇴와 하태가 지나가는 무릎 관절, 슬 관절에다가 얘를 딱 대실 거고요. 이 뒤에 있는 근육은 굉장히 피로해지기 쉽기 때문에 굉장히 살살 다뤄줘야 되는 근육 중에 하나고요. 자, 발목을 당긴 상태에서 체중을 올려주시고 살짝 든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게 되실 겁니다. 근육이 굉장히 피로해지만 작은 근육이기 때문에 이 동작을 취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보시다시피 관절 뒤를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비어있어서 혈관이나 신경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압박하시는 것보다는 살살 하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포지션 취해보셨나요? 그러면 10번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좋습니다. 둘, 셋, 넷, 그렇죠. 천천히 다섯,